안녕하세요. 저는 구리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도요남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백화점 매니저로 손님 상대를 많이 했죠. 아, 그래요? 그때 그러면은 이 제자 되시기 전에 네. 선생님도 뭐 장래 희망 뭐 이런 게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으셨나요? 그렇죠. 뭐 장래 매니저가 되면 그냥 내가 내 가게를 갖고 그냥 하나 이렇게 손님들 예쁘게 코디해주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저런 가게 한 샵 두 개 정도 해서 거기서 이제 나도 즐기면서 그렇잖아요. 내가 딱 완성,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었죠. 손님이 너무 만족을 하시고 이거 했으니 너무 좋아하더라. 우리 신랑이 좋아하더라. 막 그런 마음. 그랬을 때가 그게 꿈이었죠. 근데 또 이렇게 그 길이 아닌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해서 모신 지 지금 11년 차입니다. 예, 신병이죠. 신병으로 해서 한 수술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지하철을 딱 내려서 내리면 뒤통수를 그렇게 때리시더라고요.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. 그래서 매장이 1억 대 매장을 관리하던 매니저였는데 제가 그 막판에는 제가 손을 안 들으니까 1억 대 매장이 1천만 원 매출을 올리고 제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바이어도 그렇고 장매니저 하면은 내 밑에 둘째 막내들도 그냥 면접 안 보고 아우 거기 매니저랑 있었으면 그냥 콜할 정도로 야무졌다고 하셨는데 정말 1천만 원 하니까 얼마나 놀랐어요. 1억 대 매장이 1천만 원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5월 달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길을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한 또 집도 다 날리고 완전히 뭐 끝까지는 가더라고요. 제가 몸으로 치고 돈으로 쳐서 아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선생님 손잡고 나왔어요. 매장에. 아픈 각오죠.